이번에는 객체를 움직이거나 지우려고 하는데, 기능을 실행하면 객체를 선택해달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객체를 선택하고 삭제, 지우기를 클릭했는데 선택한 객체가 지워지지 않고 다시 객체를 선택해달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동을 시켜도 마찬가지고요. 회전을 해도 마찬가지고 복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령어로 타이핑을 해서 사용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객체를 선택해달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pick first, pick first 라는 변수의 값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 값의 초기 값은 1번인데요. 1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0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지금과 같이 객체를 선택한 뒤에 기능을 실행을 하면 다시 객체를 선택을 해달라고 합니다. 기능 실행하고 객체 선택하면 기능이 실행되고요. 이게 기능을 먼저 실행하고 객체를 선택할 거냐, 객체를 선택하고 기능을 실행할 거냐, 이거의 순서를 제어해주는 환경 변수입니다. 값을 1번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객체 선택, 기능 실행, 혹은 기능 실행, 객체 선택, 이두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이 변경됩니다. PICKFIRST. 이게 환경 변수고요. 버튼으로 찾아보자면 옵션에 선택, 선택 탭에 가면 왼쪽 맨 위에 명사, 동사, 선택이라는 항목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기능 실행, 객체 선택, 혹은 객체 선택, 기능 실행, 이 순서를 상관없이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아까 같이 마찬가지로 지우기를 했을 때 아무 반응이 없게 됩니다. 근데 이 기능을 오토캐드 버전이 높아지면서 이 기능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캐드에서 이 환경 변수를 쉽게 변경할 수 있게 기능이 추가가 된 게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pick first라는 환경 변수를 기억하는 것 대신 객체 선택을 하고 키보드의 delete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우기가 실행이 되는데, 지금 변수 값이 조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죠. 명령어로는. 키보드의 delete 버튼을 누르게 되면 pick first라는 변수 값이 꺼져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걸 켜겠냐고 물어봅니다. 얘를 누르면 켜지면서 변수 값이 조정되면서 객체가 삭제되게 됩니다. 즉, 뭐가 변경됐는지 모르겠는데 객체 선택하고 기능을 실행하니까 기능이 실행이 안 된다. 기능이 실행이 안 된다. 이럴 때에는 키보드의 객체 선택하고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변수 값을 기억하고 있지 않아도 CAD에서 켜겠냐고 확인을 시켜준다. 라는 내용입니다. pick first의 변수 값을 1로 변경을 해야 기본 설정이면서 기능 실행, 기능 사용과 객체 선택의 순서에 상관없이 원하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